안녕하세요, 텃밭 친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꼬집뽕나무입니다. 재래종, 야생종이라고 하죠. 야생종 꼬집뽕인데요. 이 야생종 꼬집뽕은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도 가시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나무에 따라서는 상당히 가시가 더 억센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봄철에 어린 순이 나오는 그런 꾸지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9월 23일이고요. 9월 23일 가을에 이제 꾸지뽕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매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재래종 꾸지뽕이고요. 이게 지금 열매가 이제 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무거워서 이 가지들이 축축 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열매들 맺힌 모습이고요. 이 위쪽에는 더 많이 달렸는데요. 이 꾸지뽕이 열매 모습은 뇌를 닮았다고 합니다. 뇌.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나무는 지난번 태풍이 아주 여기 심하게 여기도 불었는데요. 이게 좀 열매가 이건 단단히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잎서부터 열매, 줄기, 껍질, 뭐 뿌리까지 전부 식용과 약용이 가능한 유용한 꾸지뽕 나무입니다. 이 나무도 야생종 꾸지뽕인데요. 이게 특이하게 가시가 이건 더 커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요. 이 가시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이 나무는. 이게 너무 가시가 이 나무는 억세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무를 이제 잘라줬어요. 잘랐는데 이게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줄기가 하나 다시 나와가지고 2년 크니까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이런 나무는 이게 잘못하면 다칩니다. 이거 작업하다가 약재 채취나 뭐 열매 같은 거 따다가 이게 잘라줬더니 우리 열매도 안 열렸습니다. 이게 재래종 야생종 꾸지뽕입니다. 이 나무는 개량종 꾸지뽕입니다. 이 개량종 꾸지뽕은 야생종 꾸지뽕에 이제 접목을 해서 가시가 없게 이렇게 개량을 한 나무인데요. 이렇게 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작업하기 좋습니다. 다루기가 좋아요. 열매는 뭐 야생종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열매 모습은. 청개구리가 잠을 자고 있네요. 이 꾸지뽕 잎을 보면은요,
이 개체마다 다른데 이건 좀 동그랗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동그랗고요. 상당히 윤기가 있습니다. 이게 육질이 두껍고요. 꼭 이게 이제 감나무나 목련잎을 좀 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수형을 잘 잡아놓으면 상당히 그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 나무만 봐도요. 이 어린 잎과 수는 봄철에 나물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약효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서부터 가을까지는 잎을 약재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5, 6월에 가장 그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이 잎은. 그래서 이 잎을 지금도 괜찮은데요. 잎을 채취를 해서 말려서 차 대용으로 수시로 끓여 드시면 좋고요. 또 가루를 내 가지고 밥할 때나 또뭐 칼국수나 이런 음식을 할때그 재료로 쓰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꾸지뽕 나무는 잎과 줄기, 열매, 뿌리 모두 식용과 약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식물입니다. 자기 방어 물질인 프라보노이드를 이제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 뭐 항균, 항염, 암, 당뇨, 고혈압, 강장보호, 관절염, 요통, 피부병, 월경불순, 동맥경화 같은 뭐 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암에도 위암, 식도암, 자궁암 등의 그 효능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TV에 방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준의 그 동의보감에는요. 이 꾸지뽕 이 열매가 자양강장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양강장, 그리고 신체 허약증, 정력감퇴, 음의, 불면증, 시력감퇴에 좋고, 이 줄기 껍질과 뿌리는 여성들의 온갖 그 병에 좋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어서 기르면은 상당히 유용한 관상용으로도 좋고요. 또 약재로서도 좋은 꾸지뽕 나무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개량종이고요, 이것은. 예, 이 나무도 개량종 꾸지뽕입니다. 요 나무는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나무하고는 잎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 나무는 잎이 좀 갸름합니다. 개체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나무는 결실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게 열매가 이렇게 익었는데요. 이게 이제 빨리 익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태풍에 열매들이 전부 떨어졌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열매가 지금 거의 없는데요. 역시 이게 개량종이 돼서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고요. 다루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꾸지뽕 나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꾸지뽕에는 폴리페놀과 프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그 항산화 물질인데요. 그래서 노화 원인이 되는 자유전자를 78%나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의 항산화성이 가장 높은 약효가 좋은 시기는 5월에서 6월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가장 높고요. 지금도 뭐 좋을 때입니다. 이게 약효가 좋을 때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브리오, 리스테리아, 엔터로박터균 등 12개 균에 대해서 항균성이 이제 나타났고요. 민간에서 이 꾸지뽕을 항암 효과가 이제 높아서 이용을 해 왔는데요.
실제로 자궁암, 유방암에서 탁월한 효과가 나타났고, 위암과 폐암, 또 피부암, 간암, 대장암, 이런 그 여러 암에서 암세포 성장을 현저히 억제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노화방지 항산화 물질을 이제 다량 함유하고 있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 항균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암에서는 자궁암, 유방암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이용하면은 상당히 그 유용한 식물인 이 꾸지뽕나무 잎과 열매, 줄기, 뭐 뿌리, 껍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이용 많이 하셔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꾸지뽕나무 그 결실 모습 또이 가을 문턱에서 성장한 그런 모습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